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황군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제가 에어소프트건은 조금 쉬고 큐브도 손가락이 아파서 좀 쉬고 다시 예전에 하던 RC를 잠시 해보려고. 이거는 외건용으로 애기 끌어보려고 어떻게 시도했는데 이걸로는 조금 약해서 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확인차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1984년 타미야 클로드버스터, 그것의 슈퍼 클로드라는 이름으로 푸른색 색상을 띄고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그대로 이렇게 발매를 했죠. 이 클로드버스터란 차량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라크라울러 그리고 뭐 트라이얼 계열의 자동차의 라크라울러의 거의 베이스가 되었던 그런 차인데 당시 80년대에 이것이 뭐더라 이것이 몬스터 트럭이라는 개념이 이제 실차도 몬스터 트럭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 자리 잡을 쯤 그때쯤 이제 RC로 나왔던 몬스터이기 때문에 거의 몬스터 트럭의 할애 비격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빨리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거는 크롬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디가 이제 클리어 색상에서 도색을 해야 되는 거가 원래 순정인데 얘는 이제 맥기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차죠. 예, 사진 뒤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커서 화면에 다 안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오일쇼크이 아니고 그냥 스프링쇼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건들건들한 이런 맛이 있어요. 스프링은 각각 4개씩 달려있고 링크 방식, 그리고 여기 4 곱하기 4 라고 적혀있는데 바퀴 4개가 달려있고 4개가 동시에 다 돌아가면서 4개가 다 조향이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죠. 일단 내부는 뭐 크게 볼 거 없고 하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뚜껑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쑥 뽑으면 되고요. 지금은 조종기들이 2.4GHz를 쓰면 이런 안테나 같은 건 안 쓰는데 저는 옛날 조종기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죠? FM 수신기? 네, FM을 쓰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84년이 아니고 87년도 여기 보이십니까? 87년이라고 적혀있죠. 1987년 보이나? 1987년 타미야. 84년이 아니고 87년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도금되어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고 클로드버스터는 다른 차량에 올려서 이 뚜껑 같은 경우 바디를 다른 데다가 활용도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이 바디가 문제가 아니고 이 하부 샤시가 이제 관건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기계식 변속기가 원래 들어있고 여기에 온오프 스위치가 반대편, 여기에 저항 값을 좀 바꿔서 저항을 좀 약한 거 강한 걸 넣어서 고속기어 강력기어 이런 고속 이제 정기적으로 고속 강력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원래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기계식 변속기를 사용하면서 속도 조절이 이제 수동으로 이제 채널을 두 개를 쓰지만은 속도 조절이 수동으로 조정이 가능했던 차량이고 그리고 지금은 기자재는 이렇게 조촐하게 전자 변속기 모터 두 개를 돌려주는 전자 변속기를 연결을 하고 수신기 하나 그리고 조향 서보 밑에 있거든요. 한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보가 안쪽으로 보이실 건데 안 보이네요 잘.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몬스터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좀 구형의 개념이죠. 기어박스가 독립되어 있는 기어박스가 앞에 하나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뒤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자 뒤집어 볼게요. 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터가 두 개가 되어 있고 독립된 기어박스 하나, 여기 기어박스 하나, 그리고 4링크 방식이라 그래서 이 기어박스를 이제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여기 기어박스를 이렇게 잡고 볼링 키즈로 하나 둘 이렇게 잡아 놓은 형태예요. 이게 형태가. 그래서 지금 노멀 상태에서는 이게 이렇게 많이 안 움직입니다. 이게 얼마 안 움직이고 그냥 잡혀 있는 실제 이제 스케일감 있는 몬스터 트럭의 그런 하부 샤시랄까요? 아무튼 그렇고 이 보시면 알지만 타이어가 엄청 커요. 이제 애기 머리만한데 이 타이어 내부에는
저기가 없고요. 이너폼이 없고 그냥 스폰 그냥 바람이 쑥쑥 나가는 그런 옛날식의 타이어예요. 요즘에는 이 안에 스폰지나 메모리폼이 보통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옛날 거고 그냥 거대한 플라스틱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큰 타이어하고 쇽 4개 붙여서 약간 좀 몬스터라고 얘기하기도 좀 껄끄럽긴 한데 스케일 몬스터 트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플라스틱 덩어리에 뭐 바디도 좀 예쁘고 뭐 아무튼 여기 일단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링크 방식의 이런 형식인데 이거를 이 기어박스를 띄고 메인샤시하고 이 볼링키즈를 길이를 늘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늘리고 이제 이게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이게 압축이 돌아가는 이게 비틀어질 수 있는 양을 끝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기어박스를 컨버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전을 이제 메인 샤시를 교환해가지고 컨버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옛날 지메이드라든가 이너비크루 이런 데서 뭐 클로드 컨버전 이러면 대단히 많은 정보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서 그런 장르가 정형화돼서 몬스터란 장르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 라크라울링 그리고 트라이얼 같은 계열도 거의 뭐 키트화돼서 나오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키트를 사서 이거를 개조를 해서 그걸로 가든가 컨버전 키트를 사서 조합을 해서 쓰고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분에 이 메인 샤시하고 이 기본 이 암대 이것들은 부품으로 굉장히 많이 팔았었죠. 바디는 활용도가 있어서 잘 안 나온 편이고 메인 샤시하고 이 암대하고 자잘한 부품들은 중고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걸 사서 거의 기어박스만 빼서 쓰고 나머지 미조립 상태로 그대로 팔기도 많이 했었죠. 이게 그때가 거의 2005년도 2004년에서 2000년 초에서 거의 중후반까지 거의 클로드 컨버전이 그 라크라울러들에게는 거의 뭐 대안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걸 사서 무조건 컨버전해서 라크라울링을 즐겼었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키트가 그렇게 돼서 나오죠. 이 기어박스도 이제 좀 장사가 되는지 이거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서 만든 키트가 아니고 아예 새로 설계를 해서 발매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안에 있는 디퍼렌셜 기어를 잠궈서 이제 라크라울러의 활용. 이거 보면 지금 디프 기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보니까 디퍼렌셜 기어가 이걸 잠궈서 이제 힘 좋은 트럭으로 만들어서 이제 라크라울링을 합니다. 일단 간단히 보면 달리는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것은 좀 속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세팅을 새로 하니까 좀 빨라졌어요. 아무튼 좀 이것도 재미있게 굴리려면 굴리는데 전부 다 플라스틱 덩어리라서 좀 과격한 퍼포먼스는 좀 어렵습니다. 배터리가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아직도 쓰고 있는 3PK 모델 셀렉트 클로드 버스터 네 껐다가 켜고 클로드 버스터 네, 나오죠. 아 여기 크리스탈 안 껴졌네. 잠시만요. 자, 예, 구경하기 힘든 FM 75.710 76번 채널. 이게 요즘 나오는 거는 혼선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 FM 시절에는 AM FM 시절에는 혼선이 되게 많아서 항상 크리스탈을 같이 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하고 이게 안 맞지? 꼭 체크하고 굴려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역시나 몬스터고 기어비가 약간 파워 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은 뭐 예, 배터리가 끝까지 충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관한 지 좀 오래돼서 파워는 지금 한 70%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기자재는 이게 빠져버리네. 트렉사스 EBX 1편 EMAX 변속기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아무튼 기본 모터에 그대로 조립되어 있는 거고 지금 뭐 크게 더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4x4x4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서도 이게 돌아가죠. 자, 타미야 클로드 버스터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당시 초창기에 USA1 전동 버전하고 교쇼에서 나온 전동 버전하고 이 녀석이 거의 쌍벽이었고 투탑이었는데 90년대 그렇죠 90년대를 주름졌던 옛날 몬스터인데 이제 컨버전 킷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차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서 항상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커서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일단 이번 기회에 이거 팔기 직전에 작동 확인 영상 겸 그냥 찍어봤습니다. 예. 또 오랜만에 찍는 거라 또 감이 좀 없는 점도 좀 이해해 드리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네, 타미야 클로드 버스터 였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한동안은 RC 리뷰를 조금씩 할 것 같아요. 기자재 등이라든가 뭐 자잘한 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끊어야 되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또 모르죠. 또 인사드릴지. 네.